없이 그냥 교과 찾다가 환영의 시간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나서 이제 이 감독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 감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아 영화 파수꾼이라는 걸 봐야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여기 영화에서 색감이라든가 의상이 차분한 그 의상적인 느낌이 조금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출을 이런 스타일을 했을 때 어쨌든 픽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을 보고 뭔가 이해를 했거나 받아들였거나 그래서 그 연출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의상이 보면 약간 이제 에미넴 영화 8마일에 나오는 그런 느낌도 나면서 약간 이제 아디다스 뭐 트레이닝 슈트 아니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뭔가 약간 좀 불량 청소년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샤브는 말 그대로 이제 영국에 보면은 일단은 그 1990년대 말부터 약간 좀 슬슬 유행했던 패션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소위 말하는 영국의 빈민층. 그 뭐 이제 뭐 정부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은 좀 험한 느낌의 어린 청소년들을 이제 말하는 용어인데 이게 좀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 단어가 점점 뭔가 고유명사가 되면서 요즘에는 또 패션에서는 조금 더 힙한 의미로도 좀 받아들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1990년대 말의 그 차부족 의상인데요. 딱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오늘날 영국에서는 차부는 계급 갈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패션도 점점 주목받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을 여기 보면 버버리 노바 체크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입으면서 하나씩 아이템 이제 고가를 이렇게 입기 착용을 해야 나름 본인들의 그런 가오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버리 같은 영국 정통의 브랜드인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런 걸 착용을 하니까 버버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를 심지어 중단까지 했어요. 생산하는 거.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패션도 하나에 받아들이면서 버버리 역으로 이제 또 이런 패션을 가지고 좀 더 하이 클래스로 또 만들고 있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최근에 영화 킹스맨 보시면 이제 딱 알겠죠. 뭔가 대비되는 전형적인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차부족은 이제 약간 이 영화에서도 그거를 조금 재밌게 잘 의상에서도 표현이 된 거예요. 이제 이 감독이 파수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소재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성장담을 좋아한다. 어린아이들의 성장담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하나의 과정을 거쳐 변화하면서 어른들도 성장할 수 있는 영화요.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해서 막연하게 성장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성장,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죽음에 대한 호기심,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파수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이 감독은 일단 자기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여지고 싶은 걸 보여주는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예술에 뭐 있어서 의상이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독의 그런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일단 소스로 쉽게 말하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약간 여기서 저는 좀 개인적인 작업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은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청소년물을 이제 더 다룰 때 나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같게 좀 뭐 문제의식이라던가 가지고 좀 더 작품을 임해야겠다는 자아성찰?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애들이랑 놀기 바빴지 만약에 그때 뭔가 큰 사건이 세계에서 뭔가 지금 말해도 우리가 IS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교실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일단 특히 청소년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냥 그 친구 선생님 여기 안에서 그게 모든 게 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애들이랑 재밌게 노는 게 더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뭔가 분리된 그 상황이 조금 저한테는 청소년을 다룰 때 자꾸 극단적이 되는 느낌? 항상 불량아이거나 아니면은 왕따거나 찐따거나 모범생이거나 근데 우리가 그때 대화 나눴을 때 사실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안에서도 너무 다양한 청소년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소재 만약 어떤 청소년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학교 안에서 만약에 조금 그런 불량 청소년을 다룬다 하면 그 애들이 있는 그때 당시 형식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교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뭐 교복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빈부격차 이런 것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교복뿐만 아니라 실상 저도 한번 그 고등학교 수업을 한번 딱 경험이 있는데 겨울이었는데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사물함 보면 사물함 맨 끝 제일 윗선에 이제 다 쭉 열어놓고 패딩을 쫙 걸어놔요. 근데 패딩들이 하나같이 다 고가인 거야. 그러니까 교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뭔가 어. 너무 웃긴 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만의 패딩을 입고 싶어 하다가 대학교 가면 꽉 패딩을 다 같이 맞춰서 다 똑같은 하여튼 다 똑같은 걸 입는데 리폼의 자유를 주는 거야. 잘라 입든 어 막 붙여 입든 그러면 그냥 자기 표현의 절정 시기 아닌가? 또 있으신가요? 질문들 있나요? 사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소개할 뮤지컬은 스프링 어웨이크닝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엮다 보니까 약간은 서사를 바꾸거나 음악 순서를 좀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와. 지금부터 19세기 독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켜지면 무대 위에는 벤들라라는 소녀가 앉아있어요. 이 소녀는 발육이 유난히 뛰어나가지고 겉모습을 보면 어른에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정신은 어린애예요. 근데 어른들은 얘들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어? 너 엄마 될 때 다 됐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 가질 거야. 근데 아무것도 어떻게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마침 엄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 언니가 새로운 아이를 가졌대. 그래가지고 벤들라는 이때라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엄마한테. 엄마! 그 아이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져다 줬어. 더 심해요. 아, 살가 황새가 물어다줘. 그래가지고 벤들라는 맨날 그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반 협박조를 얘기를 해요. 엄마, 자꾸 그러면 내가 이 차림으로 나가가지고 저기 굴뚝 청소부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근데 엄마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얘 지금 완전 얇은 속옷 차림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되겠다. 앉아봐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 아이를 가지려면 여자는 자기만의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마치 그 남자만 사랑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온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남자만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려요. 있을 것처럼. 여자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애들은 뭘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두 명의 되게 절친한 독특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누가 봐도 엄친아 잘생기고 매력있고 인기 많은 멜키어라는 친구가 있고요. 한 명은 정신박약아 모리츠라는 친구가 있어요. 멜키,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진짜 너무 수치스러운 꿈이야. 막 파란색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강단으로 막 기어 올라가. 너도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어? 이게 뭔 것 같아요? 몽장. 맞아요. 정답. 몽장이에요. 얘가 정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뭐 나체 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란색 스타킹을 신은 강당을 다리가 끼어 올라가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멜키어는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면 얘는 혼자서 이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도 개방적인 집안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모리츠, 그거는 누구나 겪는 거야. 누구는 꿈에 엄마가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꿈에 피아노 선생님이 나오기도 해.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하니까 모리츠가 놀라요. 그래서 환성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쳐. 어제 꿈에 나왔던 그 다리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천사가 있어. 나는 항상 외쳐대지 제발 날 좀 구해줘. 이런 악몽에서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 너의 두려움 따윈 다 벽에 내던져버려. 이런 역같은 인생 이 역같은 완전 돌겠어 완전 돌겠어 역같은 인생 너도 알고 있지. 이런 젠장 이게 인생 이런 같은 하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모리츠, 멜키어, 벤들라인 세 명만 나왔냐? 아니에요. 일세와 그리고 마르타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사실 되게 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요, 집에서 핍박을 받아요. 맞아요. 벤들라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생각에 잠겨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하면서 생각이 사라져요. 왜? 숲속에서 멜키어가 요정님처럼 왕자님처럼 혼자 책을 들고 생각을 하면서 펜을 들고 이지적으로 콧날을 세우면서 생각에 잠겨 사색이 있어요.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멜키어를 보니까 벤들라도 묘하게 멜키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지고 껴안게 되고 키스를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모리츠는 뭘 하고 있었냐? 교장실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통지서를 받아요. 퇴학 통지서. 그리고 이 퇴학 통지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아버지는 받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어. 그런 쓰레기 같은 학교 그만 다녀. 진짜 좋았겠다. 근데 이 모리츠의 아버지는 앉아서 통지서를 받아들고 빤히 모리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냅다 손으로 죽여가고요. 모리츠는 고민을 하다가 몰래 아버지 책상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길거리로 나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반가운 얼굴 하나를 만나요. 일세. 그래가지고 일세가 말을 해요. 나랑 같이 있자고. 왜냐면 모리츠는 지금 길거리 생활하는 것처럼 나 어떤 남자들처럼 나를 성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있자고 잠깐 걸어가기라도 하자고 하는데 모리츠는 그럴 자존감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세는 그걸 거부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모리츠한테 상륙을 하고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리츠는 혼자 남아서 지금 있는 자기의 바람과 생각을 담아서 나지막히 노래하기 시작해요. 황홀해 나비가 되는 환상은 내 삶을 채우던 뚝덩인 사라져 그저 높이 높이 날아오르지 그저 떠돌지 걱정 마 난 슬프지 않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만해 너의 상관심 없어 슬픔 따윈 난 두렵지 않아 눈물 따윈 더 이상 그리고 들고 있던 권총을 입에 넣고 자살을 합니다. 모리츠가 죽고 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는 명문학교인데 성적 비관으로 학생이 자살을 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이것저것을 찾아내는데 유품에서 쪽지가 발견돼요. 멜키어가 준 쪽지. 이 성과 여체의 신비에 담긴 이거를 교묘하게 바꾸면 뭐가 돼요?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반항이 담긴 쪽지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는 타락해서 정신이 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걸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멜키어는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벤들라는 그러한 멜키어를 보면서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요. 임신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벤들라는 자기가 왜 임신했는지 몰라. 근데 부모님이 너 왜 임신했어?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멜키언이? 하는데 그거구나. 그게 임신하는 거구나. 그때 알아요. 하면서도 몰랐어. 그래서 벤들라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소년에 있는 멜키언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우리 어떻게 미래를 함께할까? 이런 편지들을 쓰는데 부모님 옆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안에서 질 없을까? 그래서 뒷골목에 있는 낙태 시술소, 불법 시술소에 가서 밴드를 맡기는데 그 과정에서 밴드는 낙태를 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멜키어는 편지를 받았잖아요. 아이가 생겼대.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소년원에 있을 때가 아니야. 어찌 어찌해서 탈옥을 해서 이곳을 벗어나서
펜들라와 함께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숨어들어가요. 거기서 아, 모르지 그래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 옆에 낯익은 이름이 있어요. 펜들라 바르크. 멜키어는 그 순간 무너져요. 천년에 들어갔다 탈옥했는데 나는 어떤 희망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지? 나는 이 사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리츠가 너무 맞는 거예요. 나는 너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나는 이거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모리츠와 벤들라의 어떤 영혼들이 혼령들이 이 친구를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로 인해서 멜키어는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극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극이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일세가 나와요. 이전까지 일세는 길거리처럼 살고 싶었지만 어떠한 그 일련의 과정과 모리츠의 죽음과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살겠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일세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세는 지금 이 힘든 사춘기라는 봄이 지나고 어떤 여름이 올까라는 것들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난 기다려 이곳에서 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 찾아오길 거센 폭우 거친 바람 몰아치는 폭풍 흔들리는 여름날 놀랍고 신비한 노래에 너의 자줏빛 여름 이 뮤지컬을 끝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 이 뮤지컬 안에서 부르짖던 그 자줏빛 여름이 지금은 왔나? 그리고 나도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짜증날 때 일탈을 한단 말이에요. 어른인 나도. 뭔가 많이 겪고 뭔가 많이 더 성숙했다라는 어른인 나도 일탈을 하는데 얘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모리츠의 아빠와 모리츠가 너가 퇴학을 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들 좀 더 속내를 꺼내놓고 같이 소통할 수 있었다면 둘이 힘을 얻었겠죠. 모리츠 아빠도 자신의 자식이 죽은 그런 비통한 경험은 겪지 않았을 거고 모리츠도 자살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뭐를?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캠페인을 코로나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아량과 태도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성숙하게 일탈하고 반항하면서도 서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어웨이크닝 강상현이었습니다.